나하게 이용해 주시니까 고맙고요. 관광객도 많이 늘어났는데 시작하는 게 더 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더 나은 기회가 만들어질 겁니다. 네. 회사인지 제일 많은데요. 저희는 지금까지 수십 년간 아마도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뭔 큰 잘못이냐, 갑자기 왜 그러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했고 또 이 소위 관광 트렌드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연 상태의 이런 환경을 오히려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자연 환경을 제대로 보존하고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을 좀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도 중에서도 가평이 가장 불법 시설물이 많은 것처럼 가장 경관이 아름답고 또 가능성이 뛰어나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도 차원에서도 계속 논의 중인데 이 지역 주민들께서도 이런 것들을 해주면 우리한테 진짜 도움이 되겠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실제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치는데 한 집에 뭐 한 돈 천만원씩 이렇게 들어간대요. 경비가. 어떻게 도에서 이렇게 도움을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규모가 너무 커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자진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기부 행위에 해당이 돼서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거기서 나온 잔재물 철거 폐기물. 그건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폐기물 처리를 지금 하천 정비소를 가끔은 해놓고요. 그 다음에는 오비산 등산입니다. 네, 그 옥산 등산로 좀 폐쇄시키고 저희 지금 다니는데 좀 불편한 게 많습니다. 등산로 정비? 네, 등산로가 그 소위 시간이 한 2시간 한 20분 됩니다. 등산로 정비는 전화등산로 한 3억 정도. 3억? 그건 콜. 1년이 아닌 휴가철 수요일 일요일에는 버스가 100대 이상 들어옵니다. 근데 주차장이 없어서 도로 옆으로 쓰니 100대 넘습니다. 경기도 소유의 땅이 예, 있는데 예, 거기다가 차를 세우게 해주라. 주차장 시설을 해달라. 주차장 시설을 해달라니까 안 해주죠. 그냥 주차하게 해달라고 했으면 했을걸? 내가 계곡 정비 사업을 저기 신청을 좀 받으라고 했더니 딱 첫 번째 올라오는 것들이 자꾸 시설물을 떠올리는 거예요. 토지를 개방만 하고 바닥에 평탄 작업만 해서 공개한다 그러면 비용도 안 들고 큰 무리가 없을 텐데 100대만 속에 승리를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고 해보죠. 네, 네. 그래서 각 시군 단위로 저희가 공모를 받을 거거든요. 진짜로 적은 비용으로 좋은 그 정책 그래서 몇 군데를 좀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좋은 사례들을 다른 계곡들로도 확산하려고 그러거든요. 이 계곡엔 진짜 뭐가 필요하다. 기한을 한 다음에 뭐 군에서 좀 부담하고 뭐 우리도 좀 대폭 지원하고 해서 그러니까 그때 한꺼번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